저 이제 정리하고 출발합니다. 와, 눈이 엄청나게 쌓였어요. 지금은 눈이 좀 약간 쌀이 눈 같은 게 오긴 하는데 그렇게 걱정되는 수준은 아니긴 해요. 저희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건 눈이 안 왔으면 좋겠다 입니다. 다람쥐님 어때? 좀 날씨만 너무 흐려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는 것 같아. 그렇지. 뭐 하나 보면은 좀 포기해야 되는데 좀 약간 아쉬운 게 계속 생각나요. 좀. 눈도 좀 너무 많다 싶기도 시야가 좀 안 좋아요. 화이트하우스는 아니에요. 화이트하우스 아시죠 여러분? 화이트하우스는 아닌데 안개 구름이 너무 많습니다. 와, 이거 보세요. 보면 이쁠 것 같죠?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오지 마세요. 부탁할게요. 진짜 여러분 여기 오지 마세요. 왜 오지 말라고 그러냐고요? 그냥 오지 마세요. 예. 여기 눈꽃은 좀 투박하다 애들이. 진짜 부탁할게요. 진짜 여러분. 더기성 가세요. 더기성. 나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나무 사이 안으로 들어오니까 좀 아늑한 느낌이 있어요. 야. 와.
드디어 이정표 보이네.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아. 눈이 너무 높게 쌓이니까 저렇게 나무 중간? 좀 위쪽에다 이정표를 저렇게 달아놨더라고 여기는. 이게 지금 완전 바닥이 아니야. 여기 완전 바닥이 아니야. 훨씬 더 내려가거든요. 사람 키로 보면 한 2m가 좀 넘을 것 같은 그런 위치에다 이정표를 해놨습니다. 아 저거 괜찮네. 저희 가고 있는데 뒤에 또 일본 백패커 분들이 오고 있어요. 저희가 좀 비켜드려야 될 것 같은데 비킬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. 지금 그냥 한 길이고 길 옆으로 다리가 쭉쭉 빠져요. 푹푹 빠지니까 어떻게 비켜드려야 되나. 저희는 촬영하느라고 조금 지체될 것 같은데 말이죠. 비켜드릴 곳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. 그죠 남진이? 비킬 데가 없어. 비킬 데가 없어. 비킬 데가. 건넸죠? 진짜 벌써 아이고 아무래도 저희가 촬영하고 뭐 하면 좀 늦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. 이런 게 또 코리아 매너. 에? 코리아 매너 아닙니까? 에. 왠지 일행을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면서 되게 좋습니다. 기분이 좋네요. 아이고 저분들도 그냥 배낭이 어마무시하네. 그래도 사람 만나니까 좀 반가운 것 같아요. 사람을 못 봐가지고 좀 걱정도 덜 되고 일단은. 여기 봐 오르막 장난 아니. 왜? 오르막. 오르막 꽤 있어? 어디? 저기. 아 계속 오르막이야? 가야 오르막이 쉽게 말하면 깔딱이 한번 나올 타이밍이 됐습니다. 예. 가야지 뭐 어떻게. 한진님 어때? 힘들어. 힘들지? 이럴 때일수록 말이죠 여러분. 예? 여러분 아이고 씨. 이럴 때일수록 힘들지 않더라고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가야 돼. 그럼 뭐가 달라지냐고요? 달라지는 거 없어요.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. 이거 심술 아이즈는 했는데도 미끄러지네. 그래도 힘들다 힘들다 이거보다 즐겁다 즐겁다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. 사실 눈은 엄청나게 즐겁습니다. 눈은 즐거워요. 나랑 나무 좀 봐. 아이씨. 계속 넘어지네. 계속 미끄러워. 오늘은 다람쥐님이 앞에 가고 제가 많이 쳐졌어요. 힘들어요. 힘듭니다. 인터넷 찾아보면 다 괜찮다고 안 힘들다 그러는데 나만 힘든 건지 모르겠습니다. 여기 다행인 거야 다람쥐님이 다 왔다고 얘기를 했어요. 이건 진짜 다 온 거야. 진짜 다
갈게요. 와, 이건 진짜 눈꽃이네요. 예. 진짜 눈꽃이에요. 와. 야, 산장 보인다. 산장이 보여. 아. 와. 산장 보이죠? 아, 보였는데. 아, 산장 보이죠? 저게 뭔지 아세요? 위에는 코너 밖에서 도이네. 이 친구가 뭐냐면 바로 사실 눈사람이에요. 귀엽죠? 눈사람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저보다 훨씬 큽니다. 저보다 훨씬 커요. 아, 어찌됐든 들어가서 옷은 갈아입고. 아, 여기서 눈썰매 타시네. 아, 저 부럽다. 너무 부럽다. 인사해야죠. 고니치와. 고니치와. 보세요, 제가 이렇게 일본어에 능숙합니다. 아, 조금만 있어도 바로 이거 수술 나오거든. 사람진이 어. 거의 울 뻔했지? 울었어. 울었어 진짜? 어. 아이고. 아이고 고생했어. 진짜 수고했어. 진짜 수고했어. 여러분 사람진이한테 수고했다는 말씀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. 진짜 사람진이 봐, 얼굴 봐봐. 엉망진창이야. 자기야 또 수고했어. 아, 수고했어. 저희가 길 비켜들었던 일본분들은 여기서 쉬시고 이제 눈 치웁니다. 텐트 치려고 말이죠. 아, 저분들이 부럽기는 정말. 아, 여러가지로 부러워요. 이렇게 눈 많은 곳에서 하루 잘 수 있는 그런 걸 비행기 타고 오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게 좀 부럽습니다. 먼저 배낭을 얘도 풀어놓고 좀 쉬고 옷 좀 갈아입고 그 다음에 텐트를 치든지 아니면 여기 산장에서 자든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고니치와. 여기서 날릅니다. 날로 날로 날라. 저 주문한 게 나왔습니다. 하나는 이게 돈지로라는 거야. 돈지로. 그러니까 약간 돼지고기 들어간 된장국 같은 느낌이고. 요거는 오뎅. 어머. 너무 맛있겠다. 먹어. 먹어. 우선 눈이 제법 오거든요.
눈을 제거 봐요. 오늘은 텐트에서 잘 겁니다. 근데 어디에다 텐트를 쳐야 될지 다른 지인님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. 다리 잡아. 어디? 나온대요. 거기? 오케이. 근데 저희가 삽이 눈삽이 하나밖에 없어요. 근데 한 명이서 하기엔 약간 좀 버거울 것 같아. 여기 커플이 있거든. 내가 또 저기 부침성이 얼마나 좋아. 사 빌려가지고 올라가. 사 좀 빌릴게요, 여러분. 네. 아이고, 이게 뭐야? 눈이 얼만큼 깊이 쌓였는지 알 수 없어요. 그지? 그냥 적당히 판 다음에 바닥 다지고 그 위에다 텐트를 쳐야 되겠어. 지난번에 저희가 설산 백패킹을 했을 때는 그때는 바닥이 보이게끔 해도 됐거든요. 여기는 안 돼. 여긴 포크레인 들어가야 돼. 예. 그리고 제가 겨울에는 동계 팩 받기 힘들지 않습니까? 에? 이렇게 눈 많이 쌓인 데는 땅까지 팔 수가 없어. 에? 스노우팩이 있으면 좋습니다. 근데 저희는 스노우팩이 없어요. 그래서 이렇게 눈이 두껍게 쌓였을 때 뭐 이런 경우도 거의 없지만 이럴 때 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내가 개꿀팁 하나 드리려고. 이제 다 됐고요. 네, 제쪽 여기는 눈을 좀 파낼 거예요. 이 전실 모양에 맞춰가지고. 눈을 열고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죠, 여러분. 개꿀. 아, 너무 편해. 여기 좀 다지면 돼. 와, 이거 진짜 편하다.
저렇게 드디어 다 정리했어요. 저기는 다람쥐님, 다람쥐 전실. 제 전실은 여기 이렇게 눈 파가지고 여기 개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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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실 됐고요. 눈이 계속 내립니다. 눈소리 계속 들리죠. 그리고 다람쥐님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. 에? 여기 오늘 산장 야영장에는 저기 저희 안락 여기. 그리고 여기 처음 오신 분 그리고 저기에 두 분인데 지금 오셔가지고 지금 텐트 설치하려고 지금 눈 다지고 있어요 지금. 지금 한 세 동 있는데 인원은 총 6명 여기 산장 야영장에는. 자 이제 수고했어. 네, 다 정리됐어요. 여러분들 정리 안 된 것 같죠? 정리 된 겁니다. 저희 이거는 제 개나 여기는 이제 좀 팠어요. 파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앉을 수 있게끔 저런 말이죠. 네, 그렇게 해놨고 다람쥐님은 그냥 평소처럼 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온도가 엄청나게 떨어집니다. 아까랑 완전히 그냥 다른 날씨가 됐어요. 이야 잠깐 손을 보셨죠 여러분? 손을 잠깐 밖에 빼놨거든요. 와 안 올라와 안 올라와 온도가 안 올라와. 그리고 이쪽 옆에도 일본 커플 한 팀이 왔는데 야 나 진짜 그분을 보면서 우린 그냥 뽀시리기구나 백패킹 뽀시리기였구나 그런 생각을 들어요. 왜 그러는지는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리고 난 진짜 농담 아니고 문화충격이야 문화충격. 난 부도적군 누군 줄 알았어. 포크레인인 줄 알았어 진짜로. 와. 여러분 방금 또 문화 충격. 지금 저 가스가 어제 저희가 그 4,000원? 응. 4,600원인가 4,300원 조그만 거 있어요. 220짜리 말고 4,000원 주고 샀는데 와 장난 아니야. 화력이 이거 겨울이라고 생각 못해.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뭐 스노우피크 거 뭐 프리머스 뭐 레드오크 그거보다 훨씬 세요. 그리고 지금 온도가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. 야 이건 진짜 한여름에 이소가스 끼워가지고 진짜 쓰는 거지. 와 근데 전 내 진짜 저러면은 4,000원 주고 살라네. 응? 맞아 진짜 이게 지금 제가 지금 못해도 한 영하 15도 그 정도는 되죠 저는. 그리고 보고 왔을 때 10도가 12도 아 그 정도 된단 말이죠. 야 여름에 쓰는 거 같아 가스를. 가격을 다시 보니까 4,300원이더라고 4,300원 조그만 건데 근데 4,300원이더라도 이렇게 화력 남은 날 진짜 사서 씁니다 정말. 와 기가 막히다. 여기가 취사 가능한 곳입니다. 취사 가능한 곳이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취사를 할 수 있는 거네요. 네, 안 그러면 저희가 미쳤다고 이렇게 취사를 하고 왔어요. 맛있어. 괜찮다. 이게 잘 맞는다 나는. 자 다람쥐님 오늘 두 번 운 거네요. 한 번 울었죠? 한 번의 눈물. 아, 맛있다. 여러 번의 승질. 예. 비로소 이제 저희가 저녁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. 여기 일본에서 계속 이제 백패킹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렇게 고기 먹고 그러진 않으실 것 같아요. 그지? 네. 간단하게. 저희도 이제 한국에서 하면은 이게 말하자 맨날 뭐냐 전투식량 먹고 그러잖아. 근데 저희는 한 2,300m, 2,400m 정도 되는 여기서 고기 구워 먹고 그럴 일이 언제가 또 있겠습니까? 예? 네? 그리고 또 유료해요. 돈을 내고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조리도 합법이거든. 그래서
준비 왔어요 이거. 예. 와, 맛있겠다. 오랜만에 준비했습니다. 오랜만에. 응? 오랜만에 저기 미니로스터도 꺼내고 이 좁은 알락에서도 고기도 꺼먹고 냄새가 장난이 아닐 거예요. 고기 드세요? 내려놔 주세요. 이거 드세요. 이거 드세요. 와, 맛있겠다. 예, 이 그게 맛있습니다. 예. 오늘은 제가 고기를 구웠어요. 아, 맞다. 제가 고기 잘 굽는데 담진이 좋아하니까 담진이 구우라고 그런 거예요, 여러분. 우유 맛이 나. 그러게요? 맛있다. 그리고 저희가 아까 그 뭐지? 문화 충격 받았다 했잖아요. 그걸 제가 뭐 좀 이따 보여드리는데 저희도 진짜 농담 아니라 눈이 사람 키 이상으로 쌓였다는 걸 확인했어요. 실제로 사람 키 이상으로 쌓였어요. 옆에 그 일본 커플이 와서 텐트를 칩니다. 불도저질을 합니다. 얘 눈썹질을 해. 와, 텐트를 아예 푹 들어가니까 눈을 퍼낸 거예요. 실제 가까이 가서 보진 않았는데 대략 아, 1m. 1m가 뭐야? 1m 50 이상은 왔어. 진짜로. 근데 그게 저희는 요거 하는데도 1시간 이상 걸렸거든요. 근데 저 옆에 한 30분? 30분? 30분은 더 걸렸지. 근데 진짜 빠르더라고. 제가 뭐 이렇게 후기 보고 그러면 일본 분들은 그걸 많이 쓰세요. 자립형 돔텐트인데 돔텐트 몽벨 스텔라리찌를 진짜 많이 씁니다. 예전에 한번 리뷰했었어요. 도토리 몽님 비싸다고 막 댓글 엄청 많이 달렸었거든. 몽벨 스텔라리찌로 엄청나게 써요. 그 이유로 알겠어요. 몽벨 스텔라리찌 그 다음에 그런 형태의 자립식 텐트를 쓰는 이유를 여기 와보니까 알겠어요. 이게 그런 걸 써야 되겠더라. 우리도 이렇게 막 일본 오고 그러면 그런 걸 준비해야 돼요. 예? 알락 가지고 이제는 알락이 설 자리가 없어. 어? 이런 산에 오면. 근데 하나 더 장만해야 될 것 같긴 해. 이제 원정이나 좀 약간 높은 데 가려면은 그지? 텐트가 패킹 사이즈도 좀 작아야 될 것 같고 무게도 있고 무게도 있고 그래가지고 조금 부담스럽더라고 배낭에 넣기에. 근데 딱 요번에 그걸 좀 많이 느꼈어요. 오면서 저희가 뭐 원정 나올 일도 없었고. 근데 이번에 좀 약간 좀 그걸 좀 생각하게 됐어요 한번. 왜 일본 그 백패커들이 스텔라리찌를 많이 쓰는지 이유를 확실히 알았습니다. 진짜로. 와. 아, 고기 먹어? 다 먹었어? 다 먹었어. 아, 부담님. 구워주니까 맛있어. 고기 잘 구워요. 지금 제가 여기 지금 앉아 있는 게 고기를 구울 수 없는 지금 자리야, 이 자리가. 제가 점심판 했잖아요. 거기가 키친인 거야. 키친. 치킨 말고 키친. 치킨 먹고 싶다. 자연스럽게 키친이 돼가지고 제가 굽고 있습니다. 불편하지 않아? 괜찮아? 아이 뭐 편하다고 공간이지만 아니잖아요. 이 정도는 뭐. 이 정도는 뭐. 드세요. 좋네. 이렇게 받아 먹으니까. 좋지? 그동안 내가 얼마나 좋았겠어. 불편하긴 그치? 하다 근데. 왜? 내가 안 구우니까. 먹어. 맛있다. 설동을 한번 파볼까? 네? 다람쥐님. 제가 솔직히, 예? 보시는 분들 설동 팔아 그래서 제가 뭣도 모르고 얘 파겠습니다. 이랬어요. 솔직히 한국에서는 가능할 것 같아, 그게. 근데 여기는, 와, 진짜 여기는. 더 잘 되겠지. 아, 더 잘 되지. 맛있다. 맥주한테. 아, 고기도 이제 다 구웠어요. 다. 난 이제 다 먹었어. 다 먹었어? 고기 먹어, 다람쥐네. 다 안 먹어도 돼. 아니, 먹어. 아, 너무 많이 먹었어. 아니야, 되게 조금 먹었어. 나도 한 잔만 더 봐. 네? 미안해. 한 먹었나? 아, 고기 드세요. 아, 빨리. 아니, 뭐, 이 술 귀해, 여기. 목이 타서. 고기 드시라니까 맥주를. 아, 고기 많이 먹었어, 나. 집어 먹었어. 아니, 술이 좀 귀하거든요. 술이 너무 비싸요. 여기서 팔긴 하는데. 6,000원? 그지? 아, 할걸요? 아까 600엔이라고 쓴 것 같은데. 아,
600에. 근데 솔직히 뭐 6,000원이라 그래도 파는 게 좀 신기하긴 합니다. 파는 게 신기하긴 해. 어디서 됐어요? 어, 아까보다 더 추워진다. 나 이거 하고 싶어 죽어. 이게 상체에 약간 한계를 느껴. 이거 입어 간다. 그래, 아직 괜찮아. 어. 적응해야죠 여기에. 알았어. 응? 야. 아. 아. 후. 야, 저 여기 키친은 오늘 영업을 끝냅시다. 예? 죄송해요 여러분. 좀 앉은 것도 이렇고 맥주 뭐가 틈이 나옵니다. 예, 죄송합니다. 아, 여기 키친 영업 종료합니다. 응. 예, 그렇죠. 이렇게 층이 있으니까 좋습니다. 예, 냉기는 좀 더 들어오는 감은 있는데 약간 뭐라 해야 되나. 예, 그냥 기분 좋아요. 예, 기분 좋습니다. 예. 엄청나게 얼었어요 지금. 아, 온도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추운 건 맞습니다. 엄청나게 추운 건 맞아요. 지금 아, 눈 계속 옵니다. 보이시죠? 눈 계속 오고, 이게 안 좋은 점이 뭐냐면 그냥 이렇게 어디 갈 때 스페셜을 꼭 하고 가야 돼요. 안 그러면 등산화에 눈이 계속 들어옵니다. 이게 눈이 없는 곳이 없어요. 그리고 바닥을 못 봤습니다. 저희가 땅을 못 봤어요. 지금 제가 딛고 있는데도 여기 바닥이 안 돼. 계속 들어, 계속 들어. 얼마나 들어갔는지 몰라. 어휴, 눈 그냥 계속 쌓이네. 응. 눈 보러 오긴 왔지만, 어휴, 징글징글 하다니까. 예? 상진님, 화장실 갈 거라면서. 그리고 저기 산장 가서, 뭐 또 이제, 쇼핑할 게 있는지 한번 보려고요. 조심히 나오세요. 잠깐만. 이렇게. 아, 됐지. 됐지. 그리고 인간 포크레인 있는 데가 저 바로 저기입니다. 저기 인간 포크레인 잠깐 가서 잠깐 볼까요, 여러분? 보여드릴게. 나도 궁금해 솔직히. 저기 인간 포크레인 가볼게요. 잠깐. 여러분 보셨죠? 엄청나게 판 거예요 지금 진짜. 자,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백패킹 꿈나무 그냥 뽀시래기 수준이 어떤 거야. 그냥 와. 가세요. 산단 가서 뭐 살 게 있는지, 쇼핑할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. 합시다. 여기는 불 켜졌어? 응? 불 켜졌어? 어, 저 아래 지금 불 켜져 있어. 아예 안 보이고 있어. 여기 있나? 그러니까 따뜻한 게 있나 봅시다. 커피나 티 같은 걸 먹으려고 그랬는데 안 된대요. 닫았대요, 닫았대. 아, 그리고 여기 좀 저기 시세를 좀 알려드릴까? 여기 자판기가 있어요. 아사히도 있습니다. 아, 맥주 자판기가 있는데
요거 요게 500원, 5,000원. 어. 요거 큰 거는 7,000원. 아, 있는 게 어딥니까, 그러지? 다른 거는? 네, 쇼, 결론적으로 살 게 없습니다. 쇼핑할 게 없어요. 네. 여기 되게 좋다. 초콜릿? 어, 초콜릿은 초콜릿이야. 이렇게. 가나 초콜릿. 이게 또 한국말 가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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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가나? 가나 초콜릿 사자. 예. 예. 가야지. 아. 안에 진짜 따뜻해. 와, 진짜 따뜻해. 진짜 여기, 예? 여러분. 저기 텐트 있다. 여기 산장 오니까. 와, 저기 한 1분, 한 몇 분 있었나요? 몸에가 녹았어. 완전 개, 완전 개꿀. 예? 산장 개꿀. 와. 여러분. 여기 오시려면 산장 쓰세요. 산장 쓰세요. 아셨죠? 화장실 가야 돼. 아, 화장실 갑시다. 그리고 화장실도 있어요. 그리고 여기 이제 그 텐트 이용해서 백패킹 하시는 분들은 화장실 이용료는 또 무료입니다. 별도로 받지 않더라고요. 대신 이용 안 하는 뭐 등산객들은 100엔씩 받더라고, 화장실 이용료. 아우, 눈이 이렇게 오냐.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총 3개 텐트가 있는 거예요. 여기 하나, 저기 하나, 그리고 저쪽에 하나. 아이고. 하나 찍으시게? 하나 찍으세요. 아, 일단 눈사람. 눈은 계속 오고 말이죠. 네. 저희가 카메라가 계속 흔들리잖아요. 이게 발이 계속 푹 빠져요.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는데도 발이 또 빠지고 빠지고 그럽니다. 그래서 균형 잡느라 그러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세요, 여러분. 그건 이건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돼, 진짜. 네, 이해해 주셔야 돼. 저희 고추장스러운 게 이제 나오면 꼭 이제 등산하고 스피치를 해야 돼요. 워낙 깊게 있다 보니까. 솔직히 좀 많이 춥긴 춥습니다. 이게 왼손으로 이게 맞잖아요? 쩍쩍 달라붙어요.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하지 마세요. 아셨죠? 예, 네, 진짜 부탁할게요. 예. 네. 와, 대박이다, 여기 진짜. 진짜 편해요, 진짜. 이 쇼파 같아, 쇼파. 아...